덕팔이 그자가 내 이혼을 그만뒀다는 건가? 예, 며칠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어쩐다, 어? 오늘 이 친구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지금 채봉사 나을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어? 어떻게 됐나? 아니, 저 같이 오긴 했는데. 아니, 나는 덕팔이랑 같이 오려고 했지. 저 근데 벌써 내 이혼을 그만뒀다는데. 그만두다니. 덕팔 아저씨 도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저 어디로 간다는 소린 못 들었는가? 갑작스레 떠나신 바람에 그건... 참, 예전에 약초꾼으로 자주 머물던 곳이 양주라 들었는데... 양주? 아, 맞네, 양주. 덕팔이 그 인간, 양주에 요거 있거든. 마음에 품은 계집이 무녀라고 그 무녀를 평범한 여자로 살게끔 부적 좀 써달라고 어찌나 조르든지... 양재수는 꽤 용한 분이라고 하던데. 맞아, 맞아. 어? 실증 팔고 거기로 갔네. 덕팔 아저씨는 어찌? 자네님만 돌아가게. 나으리. 재수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라도 들고 온 건가? 그건 아직. 허나. 아니면 더는 내일을 관여치 말게. 어서 돌아가래도. 아니 됩니다. 그렇지. 사람 면전에 두고 무시하는 건 어이녀 장금을 따를 자가 없지. 대체 왜 아니 된다는 것이오? 여기 입항만 정도면. 동궁전 의관이 처참히 살해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일어난 마당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지금처럼 어이녀 장금께서 저의 의관까지 같이 해먹겠다는 말씀이요? 주상 전에 총에 만들어는 여전히 해가 고프셨나 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처럼 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일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한 결론이니 너는 도달지 말게. 대감. 자넨 전하의 옥초보자는 전념하게. 그게 조화를 위한 길이세. 관여치 말라니요? 이 일은 제 일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갖고 싶어서라고 했나? 그 옛날 내가 자네 목숨을 살린 건 그냥 내 소임을 다한 것뿐이네.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그래도 제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네 마음 편하자고 날 돕겠다는 건가? 자네 집안에 해를 끼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 어제 병풍 뒤에서 내가 들은 소리 자네 못 들었단 말인가? 그건 나으리의 무죄가 밝혀지면. 어차피 내가 풀어야 할 문제네. 허니, 더는 내만 불평케 하지 말고. 그럼 제방 동인도의 점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건 나으리도 제게. 거기까지는. 자네가 날 도와 맘 편하고 내가 자네 도움을 받아 맘 불편하지 않는 선이. 그게 무슨. 정말 날 도와야 맘이 편하겠다면 우리랑이 당분간만 잘 부탁하네.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재수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가시려고. 감히 동궁전 어의를 죽이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 증거까지 조작한 자들이라면 쉽게 재수사를 하게 할 리 없지 않나. 그것만 믿고 이리 맹놓고 있을 수만은 없네. 그럼 진범을 잡아야겠네.